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페토 크리에이터 양양입니다. 이렇게 아트엑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페토가 어떤 것인지, 모델링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 폴리곤 모델링은 한 면이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각형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 모델링에 있어서 와이어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제페토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모델링의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델링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집도 튼튼한 토대 위에 지어야 하듯 모델링 또한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무너질 일이 없답니다. 아이템을 만들면서 답답했던 부분, 독학으로 배우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3D 모델러로 10년 이상 현직에 근무하면서 익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작업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D 모델링이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엔 다소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조작법만 익힌다면 금세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동적 모델링과 정적 모델링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움직이기 위한 모델링, 리깅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두 번째로 배워볼 프로그램은 Substance Painter예요. 텍스처링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질감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에요. 텍스처링의 퀄리티가 두 배는 상승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에 업로드 해보고 제품 출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익혀볼 거예요. 모델링을 만들어도 업로드를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또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튼튼한 기초이기 때문에 제페토뿐만 아닌 전반적인 3D 그래픽 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스킬들이랍니다. 제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제페토에서 뿐만 아니라 3D 그래픽 업계에서 일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아이템 제작을 시작해볼까요? 아트엑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